짤짤이 남은 거 가지 돼요. 짤짤이 남은 거 가지라고요. 아,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이시. 왜 맛있고. 그니까 똥개보다 마모가 못하단 말이에요? 뭐연질 했다는 거 같은데? 네. 뭐 어떤 거 사셨어요? 아, 아재들한테 위닝에다가 주겠다고. 위닝 안 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50이면은 풀 세팅 할 수 있나? 옛날에 던파할 때 던파 15강이었나 14강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아티파이어 15강짜리였나? 24만원 주고 샀던 것 같은데. 현으로 20만원이었나? 그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은데. 50제 무기 아티파이어. 자동권총. 온라인 게임은 돈이 확실히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도 무섭다. 자, 이럴 때는 아이템 레이션을 갖다가 피디의 약속과 믿음이 있었죠. 여기서 레이션 자 마법으로 갖다가 싹 없애줄게요. 어떠며 기사들은 잡아주는 게 좋죠. 설마 안 죽냐? 어 뭐야, 생각보다 경험치 많이 안 주는데? 뭐지? 고급 회복약 좀 먹어줄게요. 레이션 과다몽으로 돼지겠어. 아 지금 보니 이동속도 느린데 어렸을 땐 인카운터 패티지 없이 저 속도를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 아 그래요? 깼어요? 이거 깨셨으면 진정한데. 속도 패치 없이 그리고 인카운터 패치 없이 하셨으면 정말 대단한 건데. 하! 힙브레이크 하! 잡았죠? 이 친구 빵 뒤치기로 마무리. 이 친구 마법을 쓰네요. 너무 이상한 거 쓰는데. 빵. 이상한 거 쓰는데 저거? 이상한 거 쓰네요 자꾸. 나도 암호 같은 헤어스타일 가지고 싶네요. 암호 같은 헤어스타일이요? 그 친구 헤어스타일? 어떤 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진짜 가면은 맨날 미용사 아주머니나 아저씨들이 맨날 내 그거라니까요.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자르기가 힘들다고. 머리숱도 많다는 얘기를 네 맨날 들어요. 맨날 진짜 갈 때마다 머리숱이 너무 많다고. 여름엔 더워가지고 문제야 이게.
이게 되게 좋아 보이는데 더, 많은 것도 나름의 문제점이 있어요. 월스시 많으면은 여름에 진짜 더워요. 그냥 블레스링 얻었죠. 밑에도 풍성충이실 듯. 장난 아니죠. 네, 정글이에요 정글. 완전히 머리숱 없는 편이 더 좋다는 얘기인가요? 뭐 그건 아니고, 네, 그냥 나름의 고충이 있다. 네, 머리가 풍성한 것도 나름의 고충이 있다, 뭐 그런 얘기지. 네, 머리숱이 없다는 게 좋다는 게 아니죠. 네. 이말년 아저씨가 이번에 그림 대머리 그거 진짜 잔인한만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떤 만화길래? 자고 일어나니까 산타 할아버지한테 저 머리카락 좀 달라고. 네. 자고 일어나니까 베개맡에 머리카락이 수북하게 쌓여있었다. 아, 외모 칭찬할 게 없는 애들한테 머리숱이나 머릿결 칭찬한다고요? 와, 진짜 잔인한데 그것도 생각보다. 썬더베어를 잡아줍시다. 외모, 피부, 머리숱이에요? 나한테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 저 머리숱 풍성하다는 얘기랑, 네, 피부 좋다는 얘기랑, 네, 아, 그거 요즘에 안 가리잖아요. 네, 안 가려요. 네, 머리 감을 때 수건으로 얼굴 가리는 거, 네, 소문나가지고 이제 안 가립니다. 얼굴 가리면 이제 얼굴 보기 꼴보기 싫어가지고 가리는 것 같다고 하도 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 안 가려요. 얼굴 가리는 사람들은 이제, 네, 네, 뭐. 힘내세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 갔는데 머리 감기는데 얼굴 가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네, 화이팅입니다. 아, 그러네. 나가면서 먹어도 됐었구나. 아, 그거를 생각을 못했네. 나가면서 먹어도 됐었구나. 생각을 못했네 지금. 얼굴 거꾸로 보면 죄다 오징어임.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민 같은 얼굴은 거꾸로 봐도 오징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네, 여러분들이 잘생긴 얼굴을 못 봐서 그런 거지. 네, 원빈이나 장동건 막 이런 얼굴, 뭐 조인성 이런 얼굴 딱 보잖아요.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네, 대박입니다. 근데 못 봐서 그래. 그죠? 엄밀히 거꾸로 본다고 오징어 아니죠, 당연히. 네, 오징어일 리가 없지. 정말 슬픈 진실이죠. 아무도 거꾸로 보다 제대로 보다 그게 그거라고요? 아,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또 매기시네 또. 아, 자, 회복약 매겨주고. 썬더메어를 왔다 잡아주세요. 썬더메어! 호호! 원빈 영화제 때 갔는데 그냥 확실히 가끔 보이는 잘생긴 주인 사람하고도 차원 같은 게 틀리다고요? 그래요? 차원이 달라요? 난 연예인 누구 봤더라? 저는 살면서 연예인을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봤던 사람이 송년회에서 허준 아저씨 본 거 말고는 연예인을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혼자 치킨 몰래다 먹는 놈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내 인심 썼다 와무는 얼굴 거꾸로 보면 쭈꾸미다. 얼굴 거꾸로 보면 쭈꾸미라고요?
쭈꾸미에요? 아 오랜만에 허리 썼던 이거 허리가 깨질 것 같네. 천궁의 유니콘은 순결의 상징. 가장 순결하고 고귀한 혼을 지닌 자만이 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자세가 위험하다고요? 저 이거 저번에 했었잖아요. 네, 저 요가 한다면서 스트레치 뭐 요가 한다면서 네 했었잖아요. 이것은 엄청난 한기로 가득 차 있군. 엄청난 한기로 가득 차 있대요. 혹시 모르니까 라임 정제. 이것은 뭐야 혼자 치킨 몰래 다 먹는 놈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왕우 얼굴 똑바로 보면 오징어 거꾸로 보면 쭈꾸미다. 혼자 치킨 몰래 다 먹는 놈님, 제가 네 카톡 있거든요. 카톡에 와무라고 검색하시면 와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풀친 카톡 말고 네 개인 카톡이 또 따로 있어요. 와무라고 영어로 검색하시면은 네 와무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빨리 친추하고 한 다음에 네 사진 보내세요. 자기 얼굴 사진 셀카 빨리 찍어가지고 보내세요. 막치니까 어? 아니 얼마나 잘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네 여기 시청자분들이 한번 평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거 얻으면 뭐가 좋아요? 아 이거요? 지금 유니콘 얻으면은 뭐 전체 마법 쓸 수 있나봐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또 안명은 디용. 자네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군. 이것을 갖고 가게. 얘 중2병이 심각한데? 점을 갖다 잔뜩 붙여놓네. 오 얻었다. 셀카 얘기 그만하면 안되나요? 아모님보다 잘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니까 네 그니까 보자는 거죠. 오늘 평가각인가요? 예. 네. 빨리 보내세요. 또 말 없는 거 봐. 응? 혼자 치킨 몰래 먹는 놈님 빨리 네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세요. 열받으니까 어서 이곳을 떠나게. 알았어 떠날게. 자 유니콘 얻었어요. 아이템 유니콘 모시기. 을각수의 뿔 이거 좋나요? 와무 개잘생겼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개잘생겼다고? 자 세이브하고 가자. 필요없어 썬더메어가 더 좋아. 알겠습니다. 와무님은 시청자 중에서 본인보다 잘생긴 사람 없다고 생각하시는 듯. 에이 그건 아니고요. 네 저보다 잘생긴 사람 많아요. 실제로 네 몇 번 봤고요. 저보다 잘생긴 사람 몇 번 봤고요. 보통 이제 얼평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얼굴 사진 보내라 빨리. 네 제 얼굴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얼굴 사진 보내라 해가지고 진짜 보내는 분들 있어요. 진짜 보내는 분들은 다 잘생겼습니다. 다 한 꽃미남 하는 분들이어가지고 네 한 미남 하시는 분들이어가지고 보면은 아 좀 약간 상대적 박탈감 느낄 정도로 약간 네, 그 정도로 잘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제 못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이제 딱 사이즈 나오는 거죠. 한 10명 정도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셨었는데 그때 10명 정도 사진 보내주셨었는데 그 중에 한 9명은 저보다 잘생겼었어요. 에스메랄다 을각수의 뿔 장착해보라고요? 알겠습니다. 피닉스야 빼버리고 을각수의 뿔 낄게요. 그 한 명 뭐냐고요? 한 명이요? 알아서 잘 생각해보세요. 그 한 명 누굴까요?
아, 인스타그램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남녀들이 다 연예인급으로 보인다고요? 하긴 뭐 사진으로는 사기 좀 칠 수가 있지. 사진 말고. 네. 실물을 봐야 돼. 캠도 솔직히 네, 사기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실물을 봐야 돼, 실물을. 근데 보통 보면 실물이 더 잘생겼을 확률이 높아요. 네. 사진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높은데, 네, 캠 같은 경우는 실물이 더 나은 경우가 많아. 캠보다 실물이 나은 경우가 많은데, 네,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포샵을 할 수가 있으니까, 포샵 처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실물 적응한대. 안시맨님 실제로 만나보니까 훨씬 네, 미남이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한번 써볼까? 그러면은? 우리 한번 써볼게요 이거. 크리스탈 유니콘 한번 써볼게요. 유니콘! 와우. 안돼! 별로 안 센데? 부활약 하나 먹여주고요. 마무 페북 가보신 분, 저 페이스북 안 해요. 혼자 치킨 몰래 다 먹는 놈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오징어가 오징어 놀릴 뿐입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오케이, 혼자 치킨 몰래 다 먹는 놈님, 네 알겠습니다. 오징어가 오징어 놀리는 것 뿐이라고? 아, 동료 나카마였어? 오레타치 나카마다로! 우리들 다 그래, 파스들 다 전부 다 동료고 친구고. 그렇지. 그래, 다 같은 오징어끼리 뭐라고 하면 안 되지. 네. 다 같은 오징어끼리 뭐라 하면 안 되지. 네. 그죠 이건데 왜 아프리카 도우미 이거 왜 채팅창에 그게 안 나오지? 이모티콘이 안 나오네. 또 왜 그러는 거야? 너 왜 그러니? 이모티콘 왜 안 나오지? 아만다 저도 한번 해볼까요? 그거 하면은 막 그거 나온다는데? 그 얼굴 평가 얼평 제대로 해준다는데 거기서 얼평. 아만다에서 얼평 제대로 해준다는데? 객관적으로 평가해준대요. 아만다 그거 막 몇 점 이상이면 뭐 통과하고 몇 점 이하면은 막 통과 못하고 막 이렇다는데? 너 무서울 것 같다고요? 뭐가 무서워? 지금 나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죠? 네.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죠? 좀비들하고는 싸우지 맙시다. 좀비는 피가 잘 안 달아가지고. 원빈보다 잘생긴 우위 수준이라고 느껴본 연예인들이 아직 없네.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원빈보다 네
원빈보다 잘생긴 사람 찾기가 힘들어. 원빈보다 개성있게 멋있는 사람들은 있는데 원빈보다 잘생겼다, 네, 이런 사람은 없죠. 이런 사람은 없어요. 네. 원빈보다 잘생겼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쪽으로 가자. 뒤치기 해줍시다. 뒤치기. 이슬이탄 한 발 남았네요. 한 발 쏴가지고 잡아줍시다. 스테이터스 확인해보라고요? 자, 시라노 몬스타인 완력 94, 민첩성 100. 자, 그리고 크리스는 완력 88, 지력 51. 얘는 지력 86, 47. 리드라트는 어차피 지금 잘 안 키우니까 얘는 그냥 내고 미스리탄 넣어줘야겠죠? 일단 유니콘 동굴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카타리나 잡으러 갑시다. 네, 여기는 지형이 별로 안 좋죠. 나도 원빈 얼굴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뜬금없는 생각이 나서. 이나영도 이쁘다고요? 프로스트 방면 올라가자. 네, 애들은 상대해 주지 맙시다. 그냥 갈게요. 아 진짜요? 크리스 SP 플로 차면은 지원 포격 쓸 수 있다고요? 보스 상대하기 전에 SP를 다 채워놓고 가야겠네? 바바리안 액트. 나 분명히 낮잠을 자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시간이 이 시간이 되니까 살짝 졸려지려고 하네. 아 여기서 잠깐 게임 저장하고 끄라고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네. 저장하고 껐어요. 왜죠?
서풍 설치 포즈요? 이건데요? 폴더에 갑자기? 요거를 다른 데로 옮기라고요? 폴더 이름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키라고? 이렇게 키니까 BGM이 안 나오는데? 이제 게임 진행하면 돼요. 가련한 널 포근히 안고 우아하게 걷다님 안녕하세요. 근데 이렇게 하고 진행하면은 무슨 버그가 고쳐지는 거예요? 어떤 현상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건지, 아니면 언제 저거를 이제 다시 돌려놔야 될지 그걸 좀 알려주세요. 아, 이따 보면 안다고요? 그래요? 클레이모어를 획득했습니다. 클레이모어 획득. 자, 여기서 이제 아이템을 좀 써줄게요. 애들 레이션을 각성제를 좀 써줍시다. 각성제 두 개. 라임 정제.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세이브. 하태현 전원이 약물 중독이야? 용? 그런 거로 이쪽은 부탁하네. 이곳은 걱정 마시죠. 공항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길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남자야 여자야? 마키아벨리는 한발 늦었군요. 시라나 번스타인. 내 이름은 알고 있군. 내 이름은 카타리나 탐정, 아니 비프로스트의 발키리 대장입니다. 난 예전부터 당신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보안이 제국 최고의 검사라고 그러시던데, 이곳을 통과하시려면 비프로스트 최고의 검사인 저를 꺾으셔야 할 겁니다. 대단한 자신감이군. 이쪽은 시간이 급하니 빨리 끝을 내주지. 오호.
못 쓰셨냐? 으아! 아스라 소환! 호호! 아스라 일단 소환해주고요. 패스트 써줄게, 패스트. 아니, 오늘은 백의 민족이시네요. 백의 민족이 뭐예요? 반달곰탱이님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셨어? 요새 일하고 계신가? 설마 파수가 아니고? 아니, 집에서 놀면서 흰 옷 입으면 못 써요. 아, 이거 흰 옷으로 보여. 이거 핑크색 옷인데? 이거 핑크 옷이에요, 핑크 옷. 핑크에 핑크. 네, 핑크 옷이에요, 핑크 옷. 간다, 썬더메어. 아무 조선인, 조선인 아니 일본인이었지, 네? 근데 나의 최종 5위 아수라파 천모 호호 가스 폭발이다 호호 잡았나? 와 6천 달하는데도 안 죽었어? 뭐하는 자식이지 저거? 자 블레스 걸어줍시다 블레스. 살짝 떨어져가지고 칼로 갔다 온 거요? 안다네. 아, 네. 영상으로 틀어드릴게요. 그만큼 순수한 사람 어딨다고. 아, 저기다 받고 싶다. 막았다! 막았다! 아, 낫다. 저만큼 착한 PD가 어딨다고. 야, 야, 다 죽여버릴 거야. 오, 날라간다, 날라간다. 가자, 가자, 가자. 오, 뭐하는 짓이야, 저거. 이상한 짓 하는데? 와, 또! 사람 니가 내려와. 와 아, 가는 줄 알았.. 아 아니지 저 사이코패스 아닙니다만 저처럼 착한 사람이 어딨다고. 관람객 한 명 길 잃었대요. 네 상관없습니다. 죽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공원 속으로 다 빨려 들어가고 있죠. 어 롤러코스터 타이쿤에서는 사람 죽일 때가 가장 즐거운 것 같아요. 마모님 본인이 마귀일 거란 생각은 안 드시나요? 네 안 듭니다. 완벽해! 하야! 아 너무 완벽해! 아 영상원 감사합니다. 질풍 마영참으로 때려줍시다. 호호호호! 어! 잡았어 잡았어! 그랬죠? 듀렌 다렉트 그 레벨업. 네 현질 잘해놨네요. 이럴수가 내가 치다니. 잘난척 하더니 꼬여줬군. 점점점 드레이크 으앗 뭐야 드레이크. 이것은 시라노 버스타인 오늘의 치욕은 잊지 않겠다. 도망가네요.
저거 제작자가 누구임? 익명카스님께서 만들어주신 걸걸요? 익명카스님.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 마키아벨리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군. 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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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로. 기뉴대장인가? 뭐야 뭐야 뭐야? 이랍 고성광룡탄! 호호! 뭐야? 기뉴대장이랑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열받아 무슨 개구리가 이렇게 빠르담? 체인지! 아 그 폴더를 옮겨야 이 이벤트를 할 수 있다고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너 아직도 모르고 있었니? 저 개구리가 앗! 뭐야? 깨러 깨러 도망가버리네? 이러 완전히 놓쳤구나. 개구리는 갑자기 왜요? 너 정말로 드나구나. 주머니를 한번 뒤져봐라. 뭐야? 없어 없어. 으아 어제 간신히 구입한 장비들이 모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아마도 좀 전에 개구리 뱃속에 있을걸? 아 그래? 에? 그럼 설마 소매치기? 물건 훔쳐서 판다는 개구리 소문은 들었지만 설마 진짜로 있을 줄이야. 아 그때 그 개구리가 물건을 훔쳐서 파는 애였어? 네 빤쭈가? 하 걱정 마라 에디치 오빠. 어쨌든 그 보물만 찾으면 그깟 하나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쓸데없는 일에 시간 허비하지 말고 길을 서두르도록 합시다. 보물 지도에 따르면 보물은 게이시르 숲 중앙 활용굴에 있습니다. 활용굴에 있다고? 일단 게이시르 시티를 통하여 숲으로 들어갑시다. 에이 그럼 빨리 보물을 찾으러 떠납시다. 자 보물 찾으러 갈게요. 이번엔 얘네로 움직여야 돼 이제? 이제 얘네로 움직여야 되네요. 10사이즈 요건 기부. 이자벨한테 그거 껴줘야 되는거죠. 롱기누스 창 그거 껴주면 된다는 얘기죠. 하나 가지고 있는거 다 빼주고 미스를 다 껴줄게요. 수 있는 거 다 확인해보라고.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발이 안에 스켈톤 슈즈. 아 이 이동력이 올라가는구나. 얘는 프리사워를 빼주고 클레이머 껴줄게요. 빼주고 딴 거 쓸 거 없겠죠? 일단 이렇게 껴줄게요. 필살기 쓸 수 있는 거 다 확인해보라고요. 필살기 전격참, 나게도, 내전 포결검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그리고 캡틴 실버 얘는 선풍열참이랑 워령이 쓸 수 있고요. 이자벨은 원원살법 그리고 천인연극 그리고 천공일성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지원포격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네요. 낭천의 검은 또 외면 받았다고요? 유렌달? 유성검. 오 메테오 쓸 수 있네. 아 이자벨 바바리안 빼가지고 메디치 주라고요? 실버 천지파열무 쓰려면 수치 올려야 돼요? 10사이즈 요건을 메디치한테 주는 게 좋나요, 그러면은?
90에 민첩 120 돼야지 천지파열수만을 쓸 수 있다고. 자, 필살기 진무천지파열? 진무천지파열 다와리안 빼면은 진무천지파열인가 그거 못쓰네요? 다바리안 껴야되네. 재능님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네, 진무천지파열 생겼어요. 90에 70이어야돼? 이렇게 껴주고요. 그 악세 상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악세 상점. 아, 유성건 말고 다른 거 없냐고요? 유성건 말고. 유성건 말고 쓸 거 많죠. 네. 클레이머. 네, 클레이머 같은 거 껴주면 되겠죠. 치료제 이런거 필요없고 블러디스톤. 오, 표현을 능력을 부여해준대요. 방어력, 호피력 증가, 은목걸이, 마법 위력 증가, 진정제, 블레스링, 지력 증가, 보조마법 부여. 바바리안을 또 살까요? 그러면은 여신의 중 힘의 반지를 껴야 되나? 힘의 반지. 실버를 유성검 끼워주고 실버 랩업을 더 시켜달라고요? 힘의 반지를 껴야 이렇게 사면 될 것 같은데. 네, 힘의 반지 사가지고 일단 껴줍시다. 그래도 부족한데 아니야. 유성. 필살기 메테오 쓸 수 있네요. 일단 저도 얘도 힘의 반지 껴줘야겠죠. 반 사가지고 다 껴줍시다. 요렇게 껴놓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이콘 숨겨주고. 여기가 어디야? 여기 무슨 마을이죠? 니코시아 마을인가요? 게이시르시티인가 여기? 게이시르시티. 게이시르시티. 네, 활용굴로 가야 된다고 했었죠 아까 전에. 자, 웬만 얘네로 진행을 메디치 팀으로 진행할 때는 그냥 네 웬만하면 그냥 스킵해줄게요. 네. 굳이 쟤네들 잡으면서 힘들게 가는 것보다는 그냥 활용굴까지 빨리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활용굴은 이쪽인가? 그래, 이쪽이지. 길 따라가지고 활용굴까지 가줍시다. 처음에 봤을 때 메디치 악당인 줄 알았는데 악당이 아니야.
아니 메이치 이름만 보면 크리스티안 가족이라는 거 뻔히 알잖아요. 크리스티안 가족이에요? 몰랐는데. 왜 가족이에요 얘가? 빵! 아, 크리스티안 아빠가 메디치예요? 아니, 근데 저 창세기전 3 기억 하나도 안 나요. 네. 기억 안 나서 모릅니다. 거의, 네, 한다고 해도 거의 초회차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후후~ 너무 많다. 미용실에 가서 일러스트 보여주면서 머리 해달라고 해달라고요? 메디치 머리 스타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전혀. 여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쪽으로? 활용구는 이쪽이다! 위로 올라가야 되죠, 여기서. 세 마리 정도면은 충분히 싸울 만하죠. 그냥 잡아줍시다. 이쯤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되려나? 비잡이 생각보다 많이 쓰세요. 잡아도 경험치는 별로 안 주네. 일단 빨간 머리 염색 먼저 해야 된다고요? 빨간 머리요? 파란 머리 하면 약간 제스타에 될 것 같으니까. 파란 머리가 빨간 머리보다 빨간 머리가 파란 머리보다 나을 수 있겠네. 파란 머리 하면은 진짜 제원밖에 생각 안 날 것 같아요. 재스러운 스타일. 무슨 머리요? 그거 엘리오님이 먼저 해주시면 제가 따라하겠습니다. 엘리오님이 먼저 그 헤어스타일 지금 해달라는 헤어스타일 하시고 난 다음에 네 인증하시면은 제가 그거 해드릴게요. 먼저 해주세요. 아, 제 인물이 안 돼서 안 어울린다고? 아니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엘리오님 얼굴 보진 않았지만 왠지 느낌상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인조인간 16호 머리 스타일 해달라고요? 16호 머리 스타일? 포토샵으로 수정해서 보내요.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세요.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나 어때? 하면서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 자, 활용글이죠. 얘들은
싸워볼만 하려나? 이쯤에서 제이지 뭐야. 아 얘네들 불속이어가지고 딜이 안들어가네. 실버 유성건 빼줍시다. 네 화석이어가지고 데미지 안박히네요. 가장해주고 클라우즈 위치의 보물지대에 따르면 북, 동남, 남, 동북, 북 북, 동남, 남, 동북, 북 북, 서북, 북, 동, 동북이라고 쓰여져 있다. 근데 이거 좀 빨리 적어 놓으시면 안 돼요? 적어 주시면 안 됩니까? 네, 서풍하고 있어요. 서풍 벌써 4회차인데요? 정도 되는 과체중 백형이 그 머리하고 다니면 주변에 사람들이 알아서 피하겠지. 무서울 것 같은데 살짝. 여러분들 벌써 12시네요 재밌게 보고 계신 분들 추천 진짜 패치인데 구독 좋아요 그리고 팔로우까지 다 부탁드립니다. 엄지 엄지척 길 따라서 가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안 해도. 길 따라서 쭉쭉 가줄게요. 피검으로 먼저. 누르면 누가 눌렀다고 실시간으로 뜨나요? 어, 참 미안해요. 추천 눌러본 적이 별로 없는데 괜찮아요. 추천은 솔직히 별 상관없고 네 제 차시랑 풀친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언제 방송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추천은 그냥 심심하니까 눌러달라고 하는 거고. 저는 심심하니까 눌러달라고 하는 거. 중요한 건 따로 있어. 트위치랑 구독 그리고 제차. 부자였다면 최소한의 최저임금 이상은 챙겨줄 텐데. 괜찮아요, 괜찮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안 돼. 이 슬라임은 마법을 써서 잡아야 돼. 이거 안 나네. 피검으로 공격. 네, 마무리 해줘야겠죠 일단. 아 뭐야 이거. 조금 아픈데?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가지고 자주 온다고요? 실버 딜이 왜 이렇게 안 나오? 왜 안 나오냐 했더니 친구는 마법을 써줘야 돼. 일단 여기 쳐자. 아 이거 원래 그냥 리스트 데이터 상으로는 설아 난영참도 들어가 있는데 이름만 적어놓고 구현을 안 해놨다고요? 판으로 만들어놨네? 그냥 만들다 만 건지 일부러 뺀 건지 제가 볼 땐 만들다 말았다가 맞지 않을까요? 설아 난영참은 안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간지나는 비싸기를 갖다가 아수라 파천문은 약간 가스불 터지는 걸로 갖다 만들어놨는데 설안의 양참은 만들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하다 말았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게 안 나오네. 마장기가 안 나오는 것 같네. 보스로 갔다 왔는데 마장기하고 싸우는 건 나오고 내가 마장기를 타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네요. 알리바이가 충분하지 않아요? 길 따라서 쭉쭉쭉쭉쭉 진행을 해줍시다. 아 그래요? 저는 딱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군요. 네, 엘리오님에 대해서 딱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전을 네 아주 사랑하고 있군요. 그 마음 느껴집니다. 창세기 전을 좋아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말이야. 비웃는 게 아니에요. 네. 저도 게임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지금 네,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저도 게임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러고 살고 있어요. 아무 난 게임과 결혼했다. 저 사실 유부남이었어요. 아 이거 어때요? 만우절 때 써야 됐어야 됐는데. 만우절 때 사실 유부남이다. 안돼 제발. 아 이러지.